달기름 따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핑장에 있는 제 다육이들 중에서도 먼노만 소환을 했습니다. 제가 키핑장 그 팬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지금 크게 들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평소보다 소음이 좀 더 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후드를 끌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 꽃대를 제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꽃대가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 꽃대 자리에 꽃대에 이제 물이 이제 고여 있으면 그게 습해가지고요. 진짜 확실히 근데 다르거든요. 습해서 얘네들이 곰팡이가 거기서 생겨요. 그리고 꽃대를 좀 남겨서 두고 보신 분들은 저는 요즘에 어떤 거를 경험을 하냐면 분명히 잘라놓은 꽃대인데 잘려진 꽃대 끝에서 그 꽃대에 곰팡이가 새로 피는 그런 경험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죽은 생명체가 죽어 어쨌건 죽은 애고 죽어가고 있는 애라서 쟤네들한테서 이제 저렇게 곰팡이가 저렇게 피고 습도가 저렇게 조금만 높아도 쟤네들이 저거를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꽃대는 진짜 아 정말 요망하다. 아 요망하고 나빠. 어떻게 꽃대가 잘렸어. 저걸 이제 뽑으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상처가 나죠. 포기. 그 꽃대도요 여러분들 적당한 시기에 이거를 잘라줘야지만 이 꽃대가 제대로 뽑혀서 나오지 안 그럼 나중에 다 꽃대 잘립니다. 자, 짠 얘는 얼큰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먼노들은 제가 초창기부터 키웠던 제 애지중지 먼노들입니다. 요 먼노들은 값은 비록 제가 뭐 4, 5년 전에 뭐 2,000원 막 이렇게 샀지만 그 키운 공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사이즈도 겁나 커졌죠? 먼노가 이렇게 좀 크게 커요. 그리고 먼노도 키우다 보면은 요런 스타일이 있고 라오린제처럼 약간 조금 좀 기르줌 해갖고 대봉시 스타일로 딱 변하는 이제 그런 먼노가 있고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 뽑고 저 꽃대를 뽑는 시기도 좀 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시면 좋은데 저는 제가 너무 좀 늦게 지금 하고 있어서 늦게까지 지금 마르고 안 말려갖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려야 되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꽃대 빨리 말리고 싶으면 이 꽃대에 붙은 잎들을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꽃대만 남겨놓고, 여기도 이것만 남겨놓고, 꽃대 정리 깨끗하게. 그랬더니 조금 봐주만 해요. 요즘에 키핑장에 오면 다육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육이 요즘에 어때요? 뭐, 제 것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꽃대 달고 있죠. 막 병충해 어떨 때는 막 깍지 달고 있죠. 진디 잘 달고 있죠. 진짜 그래갖고 저는 이제는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힐링하려고 이거 시작한 건데 나에게 이런 이런 노가다를 선물하다니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뜻밖이죠. 이게 얼큰이 먼노 뭐예요 이거는. 21년 10월 28일 꽃나라 다육에서 먼노 얼큰이 먼노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었나 보다. 저는 2,000원짜리 제가 저렇게 키운 줄 알고 내가 저 먼노를 잘 키우는구나 이렇게 했더니만 태생부터가 로얄 패밀리였네. 이런 여기도 먼노 먼노 키우다 보면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깨우러지는 경험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것도 그래요. 저도 어머 아기가 있었어 다른 쪽에. 근데 한쪽이 뭐 잎이 좀 물러가지고 그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방향, 힘 방향이 힘이 잘못 주어지면 이게 깨져.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 건드릴까봐 힘 방향을 좀 잘못 줬더니. 자, 뽑았다. 조금 낫다. 이렇게 하고 꽃대에 붙은 잎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꽃대야 빨리 말라서 꺼져주라 이런 마음입니다. 진짜 제가 올해
진짜 제가 꽃대에 아우 완전 질렸어요. 예, 진짜 다육이 꽃대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유, 꽃대가 아니죠, 꽃이죠. 다육이 꽃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연해석도 꽃대 정리 좀 해줬고요. 이제 바짝 말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전부 다 화분들이 예전에 우리 꽃나래다육에서 판매했었던 호박 화분인가? 자, 다 그 화분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엄마가 이 화분 소개했을 때 이 화분 너무 예뻐갖고 완전 키핑장 매니아 언니들까지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갖고 이 화분을 다들 막 주문하셔가지고 여기에다 분갈이를 그냥 다 했었어요. 아이고, 좀 들어가라. 이렇게 얘도 아직도 꽃대를 달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 먼노 지금 다부대기 키우고 있는 키핑장 먼노들. 그러니까는 좀 예전부터 키웠던 녀석들 위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거의 언제 분갈이 한 거냐면은 제가 예전 키핑장에서 분갈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오래된 녀석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갖고 좀 비슷한 다육들끼리만 이렇게 모아놨더니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얘는 약간 좀 깍지를 탔었던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다들 작년 경험을 생각하시면 이제 더워지면 이제 깍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거 여러분들. 의외로 한여름에 깍지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거.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의 어떤 그런 그 해충 발병 그 시기를 보면은 보통 여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웬 깍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원래 그때 발생을 하는 거였구나. 저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꼭 그때가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깍지가 많이 생길까 하면, 이제 너무 습하고 또 우리가 이제 단수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깍지들이 화분 속에 있다가 화분 밖으로 기어 나온다. 이제 그 화분 목대 근처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건 여러분들 7월, 8월이 깍지가 가장 많이 기승하는 1년 중 그런 달이에요. 다부대기 지금 어렵게 더 귀찮게 꽃대에 붙어있는 이파리를 지금 띄고 있지 꽃대를 지금 잘라버리지 않고 있죠. 자, 꽃대랑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 꽃대가 썩으면서 혹시 모주에 얼마 얼굴에 상처를 줄까봐. 근데 얘 너무 웃기다. 얘는 이쪽 보고 얘는 이쪽 보고 너희들 뭐야 너희들 뭐야. 이 지금 마른 잎은 좀 덜하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마른 잎을 요새 열심히 떼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거 원노도 아우 예쁘다 진짜. 아우 내 새끼 진짜 예쁘다. 아, 저는 백분 좀 지워졌죠. 먼노는 원래 백분 관리를 되게 잘해야 이제 최상품 이제 그런 퀄리티를 갖는 건데 제가 이렇게 뭐 꽃대 뽑고 약 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얼굴을 안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얘들 얼굴이 좀 이렇게 얼룩덜룩해지죠.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여기도 잘린겨? 아유, 좀 일찍 뽑았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먼노 잡겄네. 포기하자. 끝. 마지막. 그래, 마지막. 아가야, 잘 참아줘서 고마워. 애기들 무슨 발치하는 것처럼. 이것도 잘렸어. 완전. 엄마가 좀 스킬이 부족하네. 계속 꽃대를 지금 잘라먹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낫네. 아, 이렇게 좀 약간 못난 계절에 애들 단장이라도 좀 해놓고, 마른 잎이라도 떼주고, 막 이렇게 좀 해줘야 그나마 좀 이렇게 볼 게 있지. 정말 너무 지저분하니까, 정말 못생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게 백옥처럼 잡티 없이 깨끗하면 눈, 코, 입이 조금 밋밋하게 이렇게 그래도 좀 이쁘다라는 인상을 갖고 깨끗하다, 귀엽다, 뭐 귀티난다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육이들도 마른 입하고 이런 꽃대들이 딱 그런 이거는 관리 안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느낌? 아, 저도 그래서 요즘 반전하고 있어요. 아, 세타필 바르지 말고 이제부터 나도 로션을 좀 기능성 로션을 좀 발라보자. 이렇게 세타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베이비 로션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 샤워하고 애기들 몸에 바르는 로션인데 저 아직도 그냥 아니 애들 우리 애들은 그런 거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갖고 그걸 안 바르는 거예요. 저 혼자 저도 또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갖고 그래 남아갖고 버리기 생겨갖고 제가 지금 얼굴에다 지금 바르고 있어요. 다들 막 세타필 아시는 분들 다 웃겨 죽어. 세타필 얼굴에 바른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자 여기다. 자 이것도 먼노입니다. 먼노 많죠? 다부땡 먼노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야 자기 먼노 잘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먼노는 다부댁과 생존한 먼노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먼노를 겁나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노를 잘 키우는 건 아니에요. 좋아해서 많이 키우고 있고 성공하고 살아남은 애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제가 마치 먼노를 잘 키워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얘를 계속 그냥 키우는 것 뿐이에요. 큰일 났다. 이 꽃대는 마르지 않은 거를 이제 뽑겠다고 해갖고 저렇게 쥐어 짜놨네. 꽃대 자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가위 갖고 막 바짝 이파리 엄마 얼굴 로제트에서 막 바짝 이렇게 자르시는 분 계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오늘 보시니까 딱 막 알겠죠. 저는 꽃대를 자르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 꽃대 자르는 영상을 조금 보시면 참 좋을 텐데 꽃대 잘라줘야 된다 하니까 꽃대를 어떻게 자르시냐면 그 초록초록한 꽃대를 저 안쪽 깊숙이 똑 잘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꽃대를 자르려고 파내려고 막 다육이 얼굴에다 상처를 내고 그랬다는 분들을 보면서 아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꽃대가 지금 잘려가지고 이제 저런 애들이 상면에서 주는 물에 닿으면 저기서 띵띵 불어가지고 모주에다가 아 영향을 주는데 포기.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먼노는 아닌데 요거는 지금 핑크 자라고사예요. 핑크 자라고사도 제가 꽃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핑크 자라고사 뭔가 지금 느낌이 쎄한 것이 약간 깍지를 탔든 진디를 탔든 그런 것 같아요. 그 배설물 곰팡이가 딱 지금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게 되게 귀신처럼 딱 보여요 진짜. 아우 귀... 아 여기 여기 한 마리 있네. 아우 어디 갔어? 한 마리 있었는데 점핑했어 어디로. 아이 진짜 탁 뛰었어요 딴 데로. 싹쓸이 균 말고 싹쓸이 충 필요해. 싹쓸이 충 나와라. 아 참 어디 갔어? 나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경험을 하시면서 아 해충이 있을 때는 이런 컨디션이구나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육이가 묘하게 시꺼멓고 안 이쁘고 똥 같은 게 껴있고 막 이래요. 뭐 다육이 키우다 보면 식물 키우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지. 네 되게 그냥 아무렇게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런 경우는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얘가 못생겨지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는 뭐 식물이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보내는 어떤 그런 되게 미묘한 신호
사춘기 아이들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얘네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얘네가 지금 얼굴이 살짝 미워졌네 막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이런 꽃대들을 막 달고 있으면 얘네들이 다 그냥 못생겨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그널들도 잘 못 찾아요. 전체적으로 못생겼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자, 살짝 좀 쳐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먼노들 지금 꽃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 꽃대도 사실은 정리하는 타이밍이 그 다음에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타이밍을 살짝 놓쳐가지고 지금 많이 조금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저만 좀 잘하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뭐가 안 좋은지 제 다육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요. 안녕히 계세요.